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일교차도 심하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식물들은 요즘 많은 변화를 겪는데요. 같은 장소에 놓았어도 날씨나 기온 변화로 인해서 식물에게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외부에서 재배하던 식물을 안으로 옮긴다든지 베란다의 식물을 거실로 옮기면서 온도나 습도, 영양상태, 또 물주기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식물은 이상반응을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물 잎의 변화일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갈색으로 변하거나 말라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식물의 잎에 변화가 생기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잎의 변화가 생기는 여러가지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이 식물들을 하나씩 우선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실에는 3개의 메탈렉이 우선 들어와 있어요. 아마 한겨울 되면 조금 더 많은 식물들이 거실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낙엽이 많이 져 있죠. 볼까요 한번? 이렇게 단풍이 진 거는 온도 변화로 인해서 단풍이 져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누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잎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보면 전체적으로 변하잖아요. 잎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약간 갈색 반점이 있는데요. 이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새 잎은 갈색 반점 없잖아요. 예쁘게 매끄럽게 새 잎이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갈색 반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잎 전체가 새 잎까지 계속 갈색 반점이 있다면 이것은 탄저병이나 다른 병충해를 의심해 봐야 하지만 또 잎이 이렇게 쭈글쭈글거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관엽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잎이 날 때 처음에는 물이 부족했거나 또는 영양 상태가 좀 부족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잎이 쪼글거리다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잎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주로 코덱스에서 잎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가 첫 잎이 나올 때 주로 꼬불꼬불거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좀 정상적인 관리하면 제대로 다 이렇게 요것처럼 쭈글거리다가 그 다음에 새 잎이 나오죠. 낙엽지다가 쭈글거리다가 새 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잎이 떨궜을 때 환경 변화로 낙엽져서 잎이 떨궈졌을 때는 성분은 단수하거나 겉흙만 살짝 스프레이하고요. 이렇게 작은 유면은 살짝 위에 3분의 1 관수 정도 하고 재배를 하고요. 관수 간격 조금 넓혀서 주면 됩니다. 여기에도 볼까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일부러 근데 이렇게 잎이 떨궈졌을 때 일부러 이거를 떼지 마세요. 물론 이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이렇게 덜 붉은 것도 건들면 떨어지는데요. 지저분하다고 떼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이 코덱스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놔두고요. 여기에 보면 흰 곰팡이병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가루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통풍도 원활히 시키고 그래야 이런 흰 가루병이 안 생기는데 여기도 조금 흰 가루가 있잖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결로 현상처럼 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 습기를 말려주지 않았을 경우 아무래도 실내에 들어오니까 통풍이 원활하지 않고 또 식물이 저처럼 이렇게 많으면 이 식물들의 선풍기를 틀어줘도 약간 통풍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곰팡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즈 수건으로 닦아내면 되고요.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통풍이 좀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그냥 놔둬도 어차피 낙엽져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서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요. 닦아주는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가 또 따뜻한 데로 오니까 봄인 줄 알고 싹이 나고 겨울에 꽃이 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실내 등도 이렇게 켜놨고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약간 이파리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딱 온도도 높고 실내 등도 켜져 있고 이러다 보면 겨울에 꽃을 저는 피기도 하는데 겨울에 꽃을 한두 송이씩 피면 단점이 뭐냐면 봄에 한가득 피지를 않고
하나씩 하나씩 피더라고요. 지금 촬영하면서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마르고 있네요. 통풍불량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여기를 잘라내지 말고 여기까지 조금 끝에까지 이만큼 잘라내서 줄기에 흰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누런 잎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일부러 떼진 않고요. 이거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떨어지네요. 이렇게 온도 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란다에 놔두면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온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정한데 베란다는 창문으로 바람이 휙휙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온실처럼 넓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따뜻한 베란다에 계속 같은 장소에 놔도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휴면 준비할 경우도 그렇고 또 온도 변화, 또 환경 변화, 장소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카랑코에인데요. 붉게 단풍 들었죠? 추운데 나서 단풍 드는데요. 여기서 꽃봉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베란다에 다 있던 건데 제가 촬영하느라고 안으로 잠깐 들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입가장자리만 붉게 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육들이 이렇게 물들잖아요. 다육이 물드는 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야들은 이틀 전까지 베란다에 있었어요. 제 베란다는 10도 전후까지 떨어지고 많이 낮을 때는 밤에 5도까지도 떨어졌거든요. 11월부터 기온 떨어진다고 얘네들을 거실에 놓고 그러면 꽃을 봄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고생시키더라도 저는 좀 최대한 놨다가 들여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렇게 떠요. 개근 식물들은 잎을 떼면 개근이 굵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떼진 않지만 이런 아이들은 좀 떼어도 돼요. 그래서 누런 잎은 저는 보기 싫어서 좀 이렇게 떼어놓으면 새순이 나오면서 겨울에 또 풍성해져요. 저는 장소가 부족해서 그냥 창가에 놨어요.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인데 이 창가에, 여기 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들어온 지 이틀 됐는데 창 쪽에 잎은 이렇게 누렇게 변했어요. 이 같은 장소에서도 온도에 따라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이 누런 잎은 저는 제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놔두기에는 여기에 영양 손실을 많이 하거든요. 식물이 대부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다 이파리 떨어져 있죠. 물론 같은 환경에서 재배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단풍지는 모습이 이렇게 노랗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얼룩얼룩하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갈색으로 돼도 특별하게 반점이 이 초록 부분까지 얼룩얼룩한다든지 반점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영양결핍이나 아니면 병해일 경우가 많은데 누런 잎이 이렇게 얼룩얼룩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사례가 지금 있지 않아요. 식물에.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물을 재배할 때 온도 변화도 없고 그런데 괜히 이유가 없이 누렇게 좋은 계절에도 성장기에도 잎이 누렇게 변한다거나 쭈글쭈글거리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과습이에요. 과습이 되면 이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 안에서 수분을 끌어올려서 식물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겠죠. 식물의 계절적인 원인이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 식물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 흙을 잠깐 이렇게 속으로 파서 요 끝에만 살짝 보세요. 그러면 살짝 끝에 파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은 흙을 갈아주고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을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양이 부족해도 식물이 잎이 누렇게 떨어진다거나 비실비실거리고 잘 못 자랄 경우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는 봄, 가을에,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최소한 네 번 정도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면 이 잎을 모두 떨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갈이 자체가 이 식물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봐서 잎을 모두 떨겼을 경우 물을 한 번에 흠뻑 주면 잎을 통한 증산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잎이 하나도 없을 땐 물을 좀 적게 낮은 저면으로 준다든지 위에 살짝 물을 3분의 1 관수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조절해서
식물이 새로운 흙에 적응하고 잎을 조금씩 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과습에 의해서도 뿌리가 누렇거나 잎이 쭈글거리거나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물이 너무 부족해도 그렇게 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개발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 잎이 약간 수축되는데요. 관엽 같은 경우는 잎이 누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지에 따라서 똑같이 잎이 누렇게 돼도 대처는 달라질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말고도 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식물이 변하는데요. 온도가 낮은 베란다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난방기구 근처의 식물은 너무 온도가 확 변하니까 잎이 떨군다거나 난방기구 앞에는 좀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난방기구 주변에는 식물을 놓지 마시고 좀 떨어뜨려서 식물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잎이 누렇게 변하는 원인에는 이런 주로 다육 같은 경우로인데 이렇게 하엽이 지잖아요. 묵은 잎이 이렇게 하엽지면서 위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잎이 갈색으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애에 의해서도 누렇게 변하는데요. 응애 같은 경우는 식물에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점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갈색이나 누렇게 변하면 응애의 피해니까 그럴 때는 응애 방제를 한 세네 번 해주고 계속 관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뿌리에 깍지벌레가 생긴다든지 그래도 깍지가 뿌리 수액을 빨아먹으면 아무래도 식물의 뿌리가 재기능을 못하면서 이 위쪽으로 양분이나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면서 잎이 누렇게 변하지요. 온도 변화나 수면으로 인한 잎의 변화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한번 지금부터 그 잎의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아이도 있지요. 또 이렇게 이거는 사막의 장미인데요.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와 물 부족일 때 이렇게 끝이 마르면서 누렇게 변해요. 아무래도 휴면시키느라고 제가 물을 좀 적게 줬더니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낙엽이 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색도 있고요. 이렇게요. 또 이런 색도 있고요. 또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단풍 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전 보았듯이 붉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갈색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오늘 잎의 색이 변하는 한 10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 식물의 변화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갈이를 해야 할지, 영양제를 줘야 할지, 아니면 수분 보충을 더 해줘야 할지, 아니면 약으로 방제를 해야 될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내 식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식물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건강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